어제는 오랜만에 멀리 제주에 있는 지인을 만나 같이 아침도 먹고 차도 한잔 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가 되는 그런 하루를 보냈는데요.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건 서로가 있어 참 소중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지역 공공정보, 지역단체와 기관의 활동 소식을 전하는 강서지역 정보 플랫폼 강서정보 편의점 점장 윤성미입니다. 5월의 셋째 주 강서지역 정보를 공유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초대 손님 기억하시죠? 서울 강서양천 여성의 전화에서 2022 강서구 양성평등 기금으로 성평등 강좌를 엽니다. 젠더 인문학 강좌, 여성의 눈으로 대중문화 읽기가 오는 27일과 6월 3일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교육실에서 진행됩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다음은 영상 제작 홍보 활동에 관심 있는 영상 편집, 유튜브 채널 운영 경험이 있는 청소년 친구들에게 유익한 정보입니다. 강서 청소년회관에서는 청소년 크리에이터 홍보단 참가자를 오는 6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활동 기간은 7월 2일부터 11월 19일까지 1, 3주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강서구 내 14세에서 18세까지 1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저는 나이 제한에 걸려서 신청을 못하겠네요. 너무 아쉬워요. 청소년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멋진 영상을 기대할게요. 책 읽기 좋은 계절 봄이죠. 강서 지역의 독립서점, 생태책방 등이 네 곳이나 있는 거 아세요? 다시서점과 서울문화재단, 엔게이 서울에서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강서 지역 작가 모임 만취단에서는 매달 한 차례씩 시민과 함께하는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29일에는 서울식물원 내 국가등록문화재 제363호인 마곡문학관을 방문해 건축 투어를 진행하고 서울식물원을 산책하며 강서구 서울식물원에 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5월 27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선착순 25명이라고 하니 빠른 신청 부탁드려요. 무심코 바쁜 일상을 지내며 함께하는 동료에게,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서로에게 기대어 사는 우리의 삶, 가끔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런 시간, 오늘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주도 다양한 강서 지역 정보를 준비할게요. 여전히 일교차가 심하네요. 다음 주부터는 부쩍 더워진다고 하니 건강 유의하시고 서로를 돌보고 돌봐주는 그런 따뜻한 한주 되세요. 지금까지 강서정보 편의점 점장 윤성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